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카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LED를 위해서 앨범에 들어갈 포토카드를 제가 직접 고르고 꾸미기 위해서 와봤는데요. 제가 이 포토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찍어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100장이 넘게, 한 200장? 200장 정도 제가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여기에 이제 모아놨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더 골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직접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씩 제가 일단 볼게요. 이건 헬로 스트레인저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인데, 이때 사실 뒤에 구찌 제품들을 갖다 놓고 촬영을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안경도 구찌를 쓰고 있고, 모델로서 제가 이런 거 한껏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일단 하트를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탈락. 다음 이거 제 최애 사진 중 하나인데, 파란 선글라스 낀 카이인데, 이것도 좀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일단은 하트를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주얼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똑같은 착장인데 선글라스만 바뀐 거예요. 잘 보시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미간 사이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꽤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저의 머리카락이 흔적도 남아 있고, 이것도 일단 하트를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은 착장인데 모자를 쓰고 제가 이제 코에다가 피어싱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카이가 소처럼 일하라고 해가지고 약간 소 컨셉으로 제가 찍어본 건데, 전 이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소카이 해가지고. 근데 벌써 지금 하트 누른 게 5장이에요. 여러분, 어떡하죠? 일단 먼저 고르고 다시 한번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즌 촬영 현장인데, 이때 옷이 굉장히 전 마음에 들었고, 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손 보시면 옥반지가 있어요. 이런 약간 보석 크게 박힌 반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갖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트를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촬영할 때 네모난 박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을 켜면 바깥이 안 보이고 안에서 제 모습이 비치는 약간 그런 장소였거든요. 거울 같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하트를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라이올다이 이제 촬영할 때 착장인데, 전 이거 개인적으로 골라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엑소웨어를 하면서 이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총을 쏘고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거 일단 하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틀곡 약간 티징 영상을 찍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선글라스 끼고 제가 필터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You Love Me라고 써져 있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사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트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켓 촬영 때 제가 이제 얼굴에 이제 글씨를 쓰고 손에도 글씨를 쓰고 촬영을 했던 옷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도 일단 하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톰 포드 착인데, 투 입었을 때 제가 거울을 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런 면이? 이것도 하나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나을까?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옷을 전부 다 흰색으로 입고 빛을 비추면 이제 형광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약간 그런 컨셉의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머리도 그래가지고 일부러 형광으로 했었어요. 제가 이런 머리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머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가 이제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되게 약간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포카를 지갑에 들고 다니시면 향수 대신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약간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봅니다. 일단 이것도 하트. 이 부위보다는 이 머리카락 냄새 맡는 게 약간 특이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첫 번째 티저로 나갔었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때 되게 포카가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를 먹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전 개인적으로 이 사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때 촬영했을 때 시간이 8시 8분. 제 등번호가 88인데
이 사진 뺀다. 이거는 카이가 아니다. 꼭 넣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켓 촬영 현장이네요. 네. 기억이 나요. 되게 큰 건물에 제 사진을 걸어놓고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약간 컨셉이었는데 굉장히 자신을 좋아하고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카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건데. 아, 이때 약간 마음에 들어요. 효과 잘 보시면 턱에 빛이 나요. 턱에다가 황금가루를 뿌려줘가지고 턱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트. 그리고 이것도 일단 하트. 네, 일단 골랐어요. 골랐는데 반 이상이 하트예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사진은 38개 중에 26개를 골랐습니다. 너무 많이 골랐어요. 다시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옷반지 일단 빼고 나띵옴이 두개 중에서 볼에 손 들고 있는 거랑 그냥 정면샷이랑 정면샷을 뺍니다. 오케이. 지금 많이 줄였어요, 여러분. 17개 중에 또 골라야 돼요. 머리카락 냄새 뺍니다. 헬로 스탠즈 하나 빼고 여기 또 빼. 빼. 잘 가. 아, 어려워. 아, 하나, 둘, 셋. 이거 나띵옴이 빼. 이거는 제가 나중에 풀게요. 다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르면 되거든요. 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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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 골라야 돼요, 지금. 전 이거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살짝 나온 이 앞니빨과 앞니빨 두 개. 선글라스 안에 있는 귀여운 눈. 이거랑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 하나 내려온 거. 포인트, 지금 포인트 알려드리는 거. 머리카락 하나 내려온 거. 소카이, 뚱한 표정. 그리고 이건 그건가요? 그 핸드폰 뒤에 카메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이걸 뺄래. 이건 어때요, 여러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난 이거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 넣고. 이 금가루랑, 금가루 카이랑 이 소카이. 이거 둘 중에 일단 하나 골라주세요. 이거 1번, 2번. 자, 투표하겠습니다. 1번, 손 하나, 둘, 셋. 2번, 하나, 둘, 셋. 1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이 금카이. 여기 턱에 있는 금가루. 그래서 금카이거든요. 금카이랑, 트로트 카이. 네. 트로트 카이랑. 이거 골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트로트 카이랑, 금카이랑. 제가 투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까지 포함할게요, 일단은. 금카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트로트 카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트로트 카이가 이겼어요. 네. 이 손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를 진짜로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 아무튼 그러면 신바람 카이가 픽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좀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진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혹시 후보에 다시 넣어봤으면 한다. 갬성 카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노출 카이. 더워가지고 땀 흘리고 있어요. 땀 카이. 자, 이제 3파전이에요. 이세개 중에 골라요. 원, 투, 쓰리. 자, 골라주세요. 2번이 당첨됐습니다. 다 골라졌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이제 꾸미면서 이름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일단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번 포토카드 컨셉은 제가 정한 이름을 여기다 쓸게요. 무슨 카이 하죠? 네 박자 카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신바람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옛날 감성 느끼게.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좋아요. 일단 하나 완성. 이 약간 그 서브의 총잡이. 이거는 어렵네요. 이거는 이름을 못 정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하지만 또 약간의 꾸며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손에서 총이 나간다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좋아. 촛불카이. 이거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아, 아프겠어. 좋아요. 이게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셀카 찍는 게 나와요. 여기 비춰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하고 그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스태프분들 발이 나와요. 포인트로 살려주고. 누카. 지금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엑소웨일 하고 얼굴에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 안 돼. 안 돼. 그렇군. 낙석하이. 좋았고. 레이어 추가했고. 자, 마지막 사진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사진. 빛나는 카이. 좋아. 네. 이렇게 다 꾸몄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뒤에 들어갈 포카 멘트를 쓸 거예요. 일단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인. 카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포카 이름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카 이름을 써주시는 거죠. 저도 이제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그리고 진지한 걸 하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근데 포카를 이렇게 아이패드에 쓰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날로 발전합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좋아. 하나 했습니다. 2번. 반말로. 오케이. 이번엔 뭐 하지? 미래. 정신 차려. 색깔이 흰색이네요. 왜안 나오나 했네. 좋았어. 세 번째 완성. 오행시. 하나 더, 편지. 오케이. 라스트. 포카가 다 각자의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 겸손한 평범한 모습의 카이. 두 번째, 건방진 반말 포카. 세 번째, 부족 포카. 네 번째, 신인 가수 카이 포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인 포카.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육행시 포카입니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다 포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다 모으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포카 같은 경우에 포카 뒷면에 들어가는 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멘트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름 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카의 이름을 쓰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셔가지고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포카 만드는 카이였고요. 이 포카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뭐 모든 걸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엑소엘에게 정말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음이라는 곡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할 거고요.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방송, 그리고 다양한 무대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게 놀아봐요, 여러분. 안녕.